강하게 하겠습니다. 가슴에 무조건 밀쳐야지. 박수찬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키가 큰 구원 선수가 좀 불리한 거예요. 네. 저희 돌아와요? 자, 네? 수박 다 드시고 반환 좀 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놀라 이게. 여유가 있네요, 여기. 킥볼 먹어가지고. 자, 지금 복부 면적이죠? 자, 비닐봉투를 지금 발에 착용하고 있는 차태현 선수. 저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착순에 의해서 뽑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어부 보고 선택할까? 신구가 안에? 자, 조선수 하이힐에 하필이면 선택을 합니다. 주원 선수! 차태현 선수! 아, 역시나 비닐봉투! 네! 자, 주원 선수는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요. 자, 수박 다 드시고 반환점 보셔야 됩니다. 뭐야? 수박 다 드시고 반환점 보셔야 됩니다. 소식적에는 체육도 전공을 했던 선수입니다만 아, 그렇죠. 지금은 체력이 상당히 저하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워브복을 입으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들고요. 자, 뒤꿈치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왜 발에 맞춰지진 않거든요. 자, 드디어 언포스 도착했습니다. 엄정 선수는 인형실 말이죠. 이제 엄정 선수 승리부터 터져. 자, 기분 좋게 웃고 시작하는 엄태웅. 자, 드디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만한점 하시죠. 자, 이번에 엄정 선수 여기서는 뭘 뽑을까요?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고요. 네. 자, 지금 만한점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뛰어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초반을 전부 다 지식을 완료한 네. 후에 출발. 차태현 선수 먼저 가고 있어요. 비닐봉투의 힘이죠. 자, 김종민, 차태현 먼저 출발을 했고요. 자, 비닐봉투는 다 쓰신 이후에는 분리수거로 뽑아주세요. 아, 그럼요. 중요합니다. 네. 예, 나라사랑, 예, 세계사랑, 지구사랑. 환경사랑. 네. 자, 자, 주원 선수 하이힐 신고 뛰기 시작하죠. 자, 지금 말이죠. 김종민 선수와 차태현 선수가 선두부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자, 한 살이라도 젊은 네. 허준 캐스터가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정식 선수. 아우, 우리 발 걸렸어요! 정식이 형! 근데 본인의 발크기하고 그렇게 크게 소문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오시죠. 알겠습니다. 자, 선두부로. 아, 차태현 선수가 입수 준비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김종민 선수 드디어 입수 준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코스에서 수영 구부를 선택해야 되죠. 네. 아, 마지막 부...